자, 노장물패 마지막 게임입니다. 건강을 배워보는 건강 OX 퀴즈. 건강 OX 퀴즈. 의사 선생님과 함께 저희가 건강 관련 상식을 재밌는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남아있는 분들과 함께 행운의 박 터뜨려보죠. 그렇습니다. 오늘 문제를 내주실 순천향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김홍수 선생님을 모십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저희에게 내주실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술과 간에 대한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당히 마시면 약이 될 정도로 참 그렇죠. 좋다 그러지만 과음하면 정말 간에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자, 과연 어떤 문제를 내주실지 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술에 의한 간 손상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술에 의한 간 손상은 남자 여자 차이가 없다. 없으면 동그라미, 있다 하면은 X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자, 5, 4, 3, 2, 1, 스톱. 자, 아니, 우리 무슨 문제예요? 이장님 어디십니까? 분들도 계세요. 어느 쪽인가요? 우리 박선암 어르신 어느 쪽인가요? 자, 나눠 주시고. 정말 저 우식 우리 어르신은 네. 약주를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좋아하세요? 78세,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술을 이렇게까지도 먹어봤다. 그 젊었을 때 그 저희 동촌에 있으면서 그 가을에 배 비는 작업 작업에서 저희 동생 빨래는 친구하고 둘이 그 옛날에는 저 탁주 막걸리 대도 한말통 헌말통 예, 그는 갖다 놓고서 둘이가 전부 다 먹어가면서 피해도 그 치워서 부적대하서나 더 사다 먹었습니다. 그 큰 거 이만한 거를 그도 역시 부족해서 다 드시고 벼매면서 모자라서 그걸 또 사다 또 드셨다고요? 예예. 그래도 괜찮으셨습니까? 아 그러면요 여전히 일했죠. 다 비었죠. 그게 다 비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약주 좀 줄이셨어요? 저는 많이 줄었죠. 이제 나이가 80 다 되는데요. 뭐. 적당히 드십시오. 예예. 예. 그래 남녀 차이는 분명히 있다. 예 있죠. 아. 자, 정답은 뭡니까?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간 손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입니다. 액션! 오! 오 하신 분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자, 아니 가만 있어봐. 근데 우리 이장님 언제 X로 또 오셨어요? 이장님 탈락. 걸리셨어요. 이야, 우리 이장님. 순간 또 이쪽으로 오셔갖고 깜짝 놀랐네. 아니 지금 네. 일조를 좀 해보시려고. 그러니까 네. 김홍수 선생님께 두 번째 문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술을 마시고 얼굴이 붉어지면 간이 나쁘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다시 한 문제 제가 드릴게요. 네. 술을 마시고 얼굴이 빨개지거나 붉어지면 간이 나쁜 징조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술 드시고 얼굴 정말 심하게 붉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자, 술을 마시고 얼굴이 붉어지면 간이 나빠진 거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O 쪽으로는 만약에 O면 이번 8단계 그냥 탈락입니다. 오실 분 안 계세요? 혹시 안 계세요? 한 분 지금 슬쩍 오셨어요. 김병규 씨 오시나요? 아니 근데 술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병규 씨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약주는 세신 편이고요? 못 먹어요. 잘 못 드시고. 그래서 잊어버리셨다는 말씀이셨나? 언제 끊으셨...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동네 분들이 다 같이 하나같이 약주 못한대. 아니 근데 하지만 믿어드리겠습니다. 약주는 못하시는 우리 김병준 선생님. 네. 그러면 혼자 오를 오셨어요? 외롭진 않으세요? 괜찮아요. 네. 만약에 오면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그렇죠. 저 꼭 축하박을 터뜨려 주셔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네. 자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X! 아이고,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 저분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네. 약주를 못하시니까. 근데 왜 그러죠, 선생님? 예. 네. 얼굴이 붉어지는 건 간 손상과 관계없이 선천적으로 간을 분해하는 효소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거나 두드러기가 나지만 간 손상하고는 무관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문제 남았죠? 자, 김홍수 선생님,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나이가 들으면
간도 약해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 자, 나이가 들면 간도 약해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자. 자. 또 우르르 한꺼번에 우리 신체, 우리 신체 구조가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병드는데요. X에는 여섯 분 남아 계시는데 여섯 분이 행운의 박을 터뜨리게 될지 아니면 그 외 많은 분들이 행운의 박을 터뜨리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예. 만약에 X여도 네. 우리 김동선 씨가 워낙 힘이 좋으니까 제갈령 씨도 그렇고 아. 이분들이 터뜨려 줄 것 같아요. 어휴, 진짜 건강해 보이셔요. 네. 어? 건강해 보이시는데 우리 간은 좀 튼튼하신 분이시고요. 간 건강은 어떻게 지키십니까? 간 건강은 뭐 좀 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덜 먹고. 약질 좀 드시고. 근데 나이 먹으면 간도 손상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 행동에 따라서 틀리겠죠. 아, 틀리겠다. 지금 X에 네. 계신 분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자, 그러면 정답 알아봅니다.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오! 와! 엑스하신 여섯 분 탈락! 생존하신 분들 축하합니다!